분홍각 재건이 그렇게 거대한 괴물을 끌어들일 줄이야. 솔직히 분홍각을 한 번 더 부숴야 될 줄 알았다고. 어찌어찌 해결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해등절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려나? 은관한테 올해 해등절 상황을 물어보자. 이 공지는 총무부에 전달되는 다인 폴 데미지 업무를 각 부서에 분배하라고 해. 해등절이라 번잡한 일이 많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고도 전하고. 은광, 우리 또 왔어. 귀한 손님이 왔는데 방해라니. 부하하니 리월의 해등절 보내러 왔구나. 맞아! 이번 해등절엔 뭐가 준비돼 있어? 똑같지 뭐, 이것저것. 참, 올해는 총무부에서 불꽃축제를 준비했는데 볼만할 거야. 명소등 날리는 게 해등절의 핵심이었지만 최근 리월에 워낙 많은 일이 있었잖아?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온기와 I guess in timeline this is year after. 적어도 올해는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해. 폭죽을 리월 각지에 배달해서 적절한 때에 전부 같이 터뜨리는 거지. 열렬한 빛과 온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게 총무부의 결정이야. 불꽃 축제? 다른 곳에서도 본 적 있어? 리월의 불꽃은 뭔가 더 특별한 건가? So in timeline this is after Inazuma. 그때부터 비롯된 거야. 리월의 선조들은 당시에 폭죽이라고 불렀어. 커다란 소리와 밝은 불빛을 내뿜어 독서와 맹수들을 내쫓는 용도로 사용됐었지. 예전엔 사람들이 늘 밖에서 농사짓느라 연락하기 불편했잖아. 그럴 때마다 시끄러운 폭죽으로 신호를 보냈어. 리월왕이 건립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멀리 가서 농사지을 필요가 없어졌고 위험에 처했을 때 폭죽을 사용하는 일도 점점 줄었지. 하지만 선조들이 폭죽을 쥐고 힘겹게 황무지를 개척하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일종의 풍습으로 자리 잡았어. Oh, instead of lanterns, is it firecrackers this time? 우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폭죽을 개량해 해등절 기간에 터뜨리고 있지. Everyone's gonna ask us to make firecrackers. 전부 유구한 역사가 있구나. 너희도 익숙해졌겠지. 역사가 오래될수록 사물은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돼. 그게 바로 리월이야. Yeah, I think it is real time. So this is technically set after Inazuma. 내게 맡겼으니 관심 있으면 같이 각청을 만나러 가자. 음흠. 그냥 confusing. Since I don't think there were any cutscenes of Traveler leaving Inazuma. I don't know if you could go back and forth that easily too. Traveler technically can due to teleporters, but I guess that's canon then. 하지만 그러면 예산이... 예산이 뭔가요? 어떤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비용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총무부에 신청해서 다시 허가를 받으세요. 저희의 목표는 최고의 해등절을 개최하는 거예요. 예산은 더 나은 계획을 위한 거죠.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각총님. 네, 안전이 제일입니다. 명심하세요. Safety first. 은광, 여행자, 여긴 어쩐 일이야? 여행자, 해등절 보내러 온 거야? 마침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어. I see. 폭죽 위치를 점검하고 What chores do I have to do? 문제 없는지 확인 중이었어. 일상적인 업무지.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그런 업무는 부하들한테 시켜도 되잖아. 며칠 동안 쉬지도 못했으니 좀 쉬어. 괜찮아. 난 상관없어. 의웅 씨, 기획안을 다시 짜서 서면으로 정리한 다음 총무부로 좀 보내 주시겠어요?
전 성안의 폭죽 설치 장소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올게요. 여행자, 넌 귀한 손님이니 성안에 머무르면서 해등절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겨. Enjoy the festivities. You sure? You don't want me to make lanterns? 네, 그럼요. 좋아요. 그럼 은광, 여행자. I'm pretty good at making those lanterns now. 은광님 그리고 여행자님,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각청님이 많은 계획을 알려주셨으니 기획안을 다시 써야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야겠군요. 참 잊을 뻔했네요. 아, 여행자님, 이건 폭죽통입니다. 각청님께서 여행자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보고 전해드리라 하셨거든요. 손재주가 좋은 분은 그것만 있으면 자신만의 폭죽을 만들 수 있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 Think I saw that in the preview.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 아니, 무서워서 못 끼어든 게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각청의 포스가 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 같아. 게다가 더 바빠 보이던데 왜 그런 거야? 선인들이 리오랑을 인간에게 맡긴 뒤로 우리 칠성이 백성들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어. 우린 각 분야의 중요 업무를 맡아 눈코 뗄 새 없이 행사의 각종 사항을 준비하고 있지. 그렇다 해도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건 힘들어. 예전엔 해등절 관련 총괄 업무는 모두 강조의 몫이었는데 연로한 아버지를 보살펴야 해서 올해는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 그래서 해등절 관련 업무를 나와 각청이 도맡아 하게 된 거야. 난 총 책임자를 맡고 가장 주목받는 불꽃 축제는 각청에게 맡겼지. 아, so she's in charge of most everything.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각청은 매사에 엄격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니 딱이야. 각청이 엄격하긴 하지. 맞아.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모두 엄격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과하게 일하는 게 문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뭐든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 류얼 사람은 다 아는 이치야. 물론 나도 말려봤지만 각청 성격이 어떤지 잘 알잖아? 아무리 말주변 좋은 사람이라도 각청을 말릴 순 없을 거야. 여행자? 넌 각청이랑 사이도 좋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잖아? 네가 가서 좀 말려보는 게 어때? 역시 여행자야. 각청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가 있어서 마음이 좀 놓이네. 난 군옥가게 처리할 업무가 남아서 먼저 가볼게. 각청에 대한 건 부탁할게. 정말 So when can we make firecrackers? 은광도 속수 무책인데. 게다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 각청은 지금 일하느라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한 상황이야. I can use my connections to bring more helpers.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 각청이 마음 깊숙이 Traveler has a lot of friends. 잘 고민해 봐. 아니면 이런 걸 알 만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 Why is it Zhongli? 응? 종명? 응, 확실히 믿을 만하지. 그럼 종녀한테 물어보자. 종녀는 지금 It's only like 객경이니까 도라에몽? 원생당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음. He has all the solutions. Okay. Let's go. 너? 안녕. 무슨 일이니? 당주와 함께 나가셨어. 두 사람 모두 나갔다고? 설마 일하러 간 건가? 당주께선 산책 가신다고 하셨어. 새 대포 주점으로 가면 두 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주가 그 일대에서 홍보를 자주 하신다고 들었거든. 프로모션. 에이. I wonder how many of those were things that I made.
에이, 이거 봐. 향는 그 생선구이를 소스를 찍어 먹을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특히 그 소스 정말 맛있었어. 그건 내 비법 소스라고. 당연히 맛있지. 볶은 절은 고추를 갈아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소금, 식초, 간장으로 간을 한 뒤. I guess Song Lee is really enjoying his retirement. 대충 만든 것처럼 보여도 맛 그리고 소스의 비율에 대한 요리사의 정확한 이해가 돋보이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좋군. 그야말로 완벽하네. 네네, 맞아요. 어때 향릉? 칭찬받아서 완전 기분 좋지? 좀 부끄럽네. 감사해요 종려 선생님. 저도 말솜씨로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종려씨랑 비교하니 한참 멀었네요. 그런 말 마시게 당주. 당주의 말솜씨는 리워랑 모두가 알아줄 정도이니. 누룽지, 뭐 먹고 싶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시켜. 내가 쏠게. 계산은 나중에 향릉이 할 거야. 네? 히히, 맛있는 얘기하고 있었어? Yep, we are here to steal all your food. 야,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여긴 어쩐 일이야? 잠깐, 말하지 말아봐. 내가 맞춰볼게. 해등절 때문에 온 거구나? 그렇잖아. 에이, 너무 반가워서 장난 좀 친 거지. 마침 잘 왔어. 식메뉴 시식 중이었거든. 새 대포 주점 사장님한테도 호평을 받았고 종려 선생님이랑 호두도 맛있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고 싶어. 어때? 너희도 먹어볼래? 먹을래 먹을래. I guess you never get to replay the old lantern right though. 알겠어. 중요한 일부터 끝내자. Or is it open for people who haven't cleared yet? Can't really tell. 다행이군. 그래서 우리 객경님한텐 무슨 볼일인데? 미리 말해두지만 우린 일 때문에 나온 거야. 시식은 겸사겸사 한 거고. 이, 일? This is business? 왕세상 일은 아니지? 축제 기간인데. 아무리 축제여도 생로병사는 막을 수 없다고. You can't. 뭘 그린대? Okay. 장난이야. 그냥 날이 좋아서 산책하러 나온 거야. Yeah, if you missed it, it's gone forever. 난 향릉이랑 가서 차 좀 얻어 마시고 있을게. Better play all events in Genshin. 종려 씨는 마치는 대로 저한테 오시고요. 좋소. 나중에 봅시다. 여행자. 무슨 일인가? 옥형성은 성격이 강직하고 똑부러진 아주 뛰어난 인재일세. 하지만 모든 일엔 도가 있는 법. 건강이 최우선이지. 맞아 맞아. 종려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니까 네 말이라면 들을 거야. 내가 암황제군이었다면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난 일기 객경이지 않나. 신분도 고려해야지. You just go and enjoy your retirement, Song Lee. 무턱대고 설교했다간 오히려 반감만 살 거야. 그럼 어떡하지? 돌려서 말해보게. 옥형성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전할 수 있을 거야. 일상생활 속에서 주제를 찾으면 쉽게 공감할 수 있지. 그녀와 가까운 사람이나 사건을 언급하면 효과가 더 좋을 테고. 무슨 말인지 양링? 모르겠어. 여행자는 역시 이해가 빠르군. 소재를 좀 찾아보게. 원한다면 나도 의견 내는 걸 도와주지.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나면 자네가 옥형성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될 걸세. 옥형성과 친분이 있잖나. 자네가 제일 적합하네. 그렇구나. 각청이랑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네. 누구부터 시작하지? 여기 있었구나. Oh no. I'm not making more lanterns. Go away. 종려 씨도 계셨군요. 지난번 송신 의뢰 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 신경 쓰지 마시게. 뭐야? 너희 표정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내가 와서 종려 씨와의 대화를 방해한 거야? 미안. 갑자기 우리는 왜 찾는 건데?
내가 선임분들을 만날 수 있게 너희가 도와줬으면 해서 명절이라 내가 리얼 칠성을 대표해서 선임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야 하거든. 저번에 선임들이랑 같이 싸웠을 때 만난 적 있지 않아? 아는 사이면 직접 저런관으로 찾아가면 되잖아. 그때 딱 한 번 봤는데 선인들은 날 잊었을 수도 있지. 갑자기 방문하면 무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날 그분들께 소개해주는 게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고. 가문은 휴가 중이라 지금은 연락이 안 돼. She's actually on leave? 부탁 좀 할게. I thought she was doing all-nighter. 칠성도 고생이네. 그래, 그럼 약속한 거야. 난 가서 선물을 준비할게. 명절인데 나랑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해서 정말 미안해. 불꽃축제는 꼭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끝내자. 어? 같이? 그래, 급한 일만 끝내고 같이 보러 갈게. 종려 씨도요? 올해 불꽃축제는 아주 멋지니까 놓치지 마세요. 물론이네. 알려줘서 고맙소.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여행자, 준비되면 군옥각으로 와. 가버렸네. 옥형성은 항상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서 마음이 놓이는군. 종려도 엄청 듬직하다고, 그치? 칭찬 고맙네. 방금 한 말 잊지 말게. 소재를 충분히 모은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나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오, 오케이. Hey, what problem do you need solved? Mulgoni mani obsajokun. Kunuka gate the Mulgoni, Tonebi mani churasso. No, I think people were like selling them around in the market. Modu Kunukaka hamke, Padaru Pajabarichi. 대부분 그 재난 속에서 파손됐고 그나마 멀쩡한 일부 물품은 해수면에 떠 있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려면 해상 작업에 능한 사람이 필요한데 북두가 그것들을 전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 북두한테 건져오라고 시킨 거야? 시켰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 우린 늘 공평한 거래만 하거든. 아, you paid her. Okay. 돈 말고 다른 보수도 있지? Oh, there's other ways. 설명하자면 복잡해. 아무튼 북두는 지금 고운각 일대에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봐. 아마 도울 일이 있을 거야. 아, that was short. Anything more to say? 군옥각에서 군옥각에 흩어진 소장품을 건지고 있어. 오, 신년씨. 정말 귀찮은 여자군. 군옥각은 산산조각 나고 안에 있던 물건도 다 망가졌을 텐데 대체 어떻게 건지라는 거야? 여행자? 여기까지 웬일이야? 오, 잘 왔어. 지금 선원들이 다 바빠서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거든. 봐, 신념까지 불러왔다고. 그러게, 신념이 왜 배에 있어? 공연하러 온 거야? 맞아, 정식 공연은 아니지만 북도 언니가 연회에서 노래해달라고 날 초대했거든.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국왕님의 비서라는 사람이 와서는 북돈이를 데려갔지 뭐야? 백문인지 백효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또 기발한 생각이 나신 은광님이 나한테 바다에 흩어진 물건을 건져달라고 했어. 대신 대량의 수고비를 챙겨준다나 뭐라나. 자금만 충분해준다면야? 당연히 해야지. 아무튼 물건을 건지려면 작은 배를 써야 돼. 지금 쓸 수 있는 배는 다 사용 중인데 한 척이 부족하네. I got a boat. It's magical boat that teleports to where I am. 배가 있다고? 좋아!
그럼 같이 타고 바다로 나가자. 일손은 많을수록 좋잖아. Well, I don't think we can all fit in that little boat. 음. I don't think there were any wave rider points. Oh, there is one now. 랩 스위치 투 베이도. 아이 캔 두 잇. 아. 스태미나. 휴. No need to switch now. Can we use this permanently now? I was wishing this place had a wave rider point. Mondstadt and anyway. 이게 방금 말한 네 배야? 정말 작고 귀엽네. 좋아 좋아. 물 위에 떠 있는 걸 건지긴 딱이겠어. 나 왜 좁다는 거 빼고 악기 놓을 자리가 없어. 희념, 네 악기 좀 치워봐. 아 알았어. 옆으로 옮길게. 어? 악기 밑에 칼날이 있네. 호신용이야. 불도 뽑는다고. 근데 명절에 괜히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진 않을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잘못해서 배가 타버리기라도 하면. 와, 그야말로 만능 악기네. Now imagine them all cramped up inside this little thing. 바다에서 뭘 하는 거지? 설마 저 녀석들도 물건 건지는 건가? 여행자, 가까이 가보자. 실험 대상이 드나느라. 야, 보물 사냥단이 해안가로 돌아갔어. They headed back to shore. 동료들과 합류하려는 걸 거야. I thought they drowned. 배를 더 빨리 몰아서 쫓아가자. 오, elite treasure hoarder. 좋은데. 헬로. 저 녀석들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따라잡겠어. 빨리 가서 카르멘 형님 모시고 와. 카르멘? 이상한 이름이네. 예전부터 알던 녀석이야. 그 녀석도 왔을 줄 몰랐다. 내가 모두를 지킬 거야. 어? 오버로드. That kick.
reinforcements. So I'm supposed to pick this up. Aha! Can't I do that with just regular fire attacks? But since there's firecrackers involved, would be cool if we can see Inazuma characters interact with people from other regions too. For Liyue and Mondstadt, it happens sometimes. But not from Inazuma. Not yet anyway. For instance, Yoimiya. But as of right now, I don't think people from Inazuma can leave without using some other methods. Hey, you got the buff again. Might switch party a bit after this. Something a bit more faster. That's the buff. I don't get how that buff is cancelled by a firecracker, but sure. The boss is pretty strong. A lot of HP. Oh, you're Carmen. 이 녀석들 눈은 장식이냐? 북두 누님도 못 알아보다니. 에이, 북두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실력이 여전하시군요. 카르멘. 한동안 안 보이더니 살이 많이 쪘네. 어쩌다간 풀숲에 숨으려고 해도 몸이 다 안 가려지겠어. 누님 농담도 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이 물건들 나한테 넘겨. 물건만 두고 가면 그냥 보내줄게.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건들 다 내려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다니. 도망가는 것도 순식간이네. 그 녀석들은 신경 쓰지 말고 바다로 돌아가서 나머지 물건을 건지자고. 맞다. 이 물건들도 배에 실어야 하잖아. 여행자, 좀 도와줄래? 어? I don't think they're all gonna fit. 근데 I guess how is traveler carrying all these like chickens and stuff. 난 뭘 하면 되지? 정말 기뻐요. Even the okay. Abyss Pyro Abyss Lector was like, "Why are you carrying that all these stuff?" 레이닝. 컨티뉴 더 살베징 오퍼레이션. 어? 바다 위에 뭐가 떠 있는 것 같아.
잘 안 보이네. 건져서 확인해보자. 배는 내가 몰 테니까 여행자랑 신념은 어서 물건을 건져 올려. 뭐 엑스트라 다이얼로그스? 2 over there. 왜 leading us to that one island with bunch of ruin guards? 와, 동물사냥들의 뗏목이야. 왜 아무도 없지? 카르멘 녀석이 다 철수시킨 것 같아. 눈치 하나는 빠르군. 계속 가자고. Now did they run off with anything? 빨리 움직여!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돈 되는 것만 챙겨! 몇 명 더 배에 붙어서 출발 준비해! 동작 그만! 그 물건들도 다 내려놔! 폭도노님! 여긴 어쩐 일로?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운 좋게도 바다에 좋은 물건이 있길래 건져 올리고 있었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저희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 그럼 다 두고 가. 아이,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 형제들이 힘들게 건진 건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죠. 이건 너희가 건들 물건이 아니야. 두 번 말하네. 당장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이게 그렇긴 못합니다. 아, 북도누님, 아, 역시 좀 더 상의를... 아, 시간 끌어서 뭘 하려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덤벼! 한번 붙어보자. 오호호호. 그냥 천둥... 에이. Wait, it's fatal. Okay then. Hey, fatal change weapons. It's not the one from the illustrations. Firecracker. Cut. You're not going anywhere. Darn it. 이 녀석들 빨리도 도망가네. 됐어. 어차피 얼마 못 가져갔을 거야. 여기 물건이 꽤 많아서 네 배는 다 못 시켰네. 이렇게 하자. 지금 배에 있는 물건을 일단 여기 두자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해룡의 배가 이곳을 지나갈 거야. 우리도 그 배를 타고 같이 돌아가는 거지. 여행자, 넌 먼저 군옥가게 가서 은광한테 말 좀 전해줘. 물건은 거의 다 건졌으니 보수를 준비해두라고. 응, 부탁할게. 카르멘과 류류가 다 온 걸 보면 설마 보물사냥단의 누님도 온 건가? 오. 해룡과 애들한테 더 조심하라고 해야겠군. I was always curious who this big sis was. The other guy in Mondstadt is dead from that Archon quest.
가져라! 피어나라. 아이 guess not gonna work like that. I'm talking to a rock. 보물 사냥단까지 연루되다니 성가시게 됐군. 이번엔 곱게 물러갔어도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은 북두에게 맡겨. 이런 일 전문이거든. 물론 보수는 잘 준비해둘 거야. 상황 알려주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너희들을 위해서도 보수를 준비했으니 받아줘. 오, is it primal gems? 그럼 난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즐거운 시간 보내렴. 어, stop. 숲. 여행자, 어서 와. 난 준비 다 됐어. 직접 만든 간식도 좀 챙겼고. I made snacks. 맞다. I guess she was bit kind of excited. 통도 몇 개 더 챙겼어. 선인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 뭐 빼먹은 거 없겠지? 좋아. 절운간에 가기 전에 평 할머니부터 만나고 가자. 스카이게이저 랜드워커스. Is she in her usual spot? Okay. 명절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좀 쉬렴. 할머니, 고객이 많은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해등절에 찾아올 고객이 어디 있다고. 너도 참. 그건 모르죠. You'd be surprised, really? 평 할머니, 해피 해등절! 해피. 평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 너희들이구나. 해등절에 다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 I think the last time was the other festival. 박청 씨도 왔네요. 해등절이잖아요. 칠성이 두 분을 위해 변변찮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명절 용품이랑 고급 비단 두 개, 그리고 평 할머니를 위한 진귀한 꽃이도 준비했어요. 가벼운 건 제가 직접 가져왔고 비단은 오는 중입니다. 명품 상점에서 막 출고했으니 곧 배달 올 거예요. 변변치 못한 선물이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실성의 배려에 감사드려요. 좋아. 각청이 고른 꽃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하겠지. They're Whopper flowers. 정말 고맙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저희는 다른 선인분들도 뵈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류운과 다른 선인들을 말하는 거니? 지금 아마 다 절운간에 있을 게다. 거리의 장식을 다 각청 네가 직접 설계했다고 들었는데 성안을 예쁘게 꾸민 장본인은 정작 즐기지도 않고 산으로 간다니 너무 아쉽구나. 연비가 그 거리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한가할 때마다 구경 간다니까. 할머니, 구경 간 게 아니라 고객분들 상담해 주느라 그런 거라고요. 아, 그래? 흘호어 구이 가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상담하느라 그런 거니? 물가게에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요. 조사할 조항도 많고. You're still working? 응. 이 업계에서 일하면 휴일이 없다고 보면 돼. 고객님이 우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거든. 너무 힘들지 않아? 쉴 시간이 전혀 없잖아. 그런 생활 절대 못해. 지정된 휴일은 없지만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순 있어.
어떻게든 쉴 시간은 있지. 늘 피곤한 얼굴로 고객을 만나면 첫인상이 얼마나 나쁘겠어. 그럼 아무도 나랑 계약 안 할걸? 게다가 그런 말이 있잖아. 휴식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이라고. 공사 감독할 땐 자주 갔는데 완공되고 나선 안 가본 것 같아. 다 끝나면 가서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일이 끊이질 않아서 그냥 잊고 있었어. 응, 좋아. 모처럼이니까 내가 구경시켜줄게. 근데 지금은 저룸관부터 가야 돼.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I guess traveler would be convenient in that regards. 어떤 손님 먼저 찾아가는 게 좋을까? 오장산에 가서 미운 작품 진공부터 만나보는 게 어때? 항상 본인 거처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미운차 풍진군. 좋아. Do we have to offer food again together to come out? 명절이라 my resources. 여긴 어쩐 일이지? 총무부 일이 바쁘지 않은 건가? 아, 해등절 때여서 특별히 휴가 내고 진군을 뵈러 온 거예요. 근데 소월주경 진군과 리수첩산 진군이 안 보이네요. 그 둘은 여행자 아닌가? 오, 옥형성까지 귀한 손님이 왔구나. 다들 해피 해등절. 해피. 선인님 안녕하세요. 가무도 안녕. 각청님이 오실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옥형성,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지? 그래, 이곳엔 무슨 일로 왔는가? 해등절을 맞아 칠성을 대표해 안부를 전하러 왔습니다. 약수하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리월 칠성은 처리할 업무가 많아 아주 바쁠 터인데 직접 이곳까지 날 보러 오다니 정말 사려가 깊구나. 재밌게 생긴 통이군. 이건 혹시... 이건 총무부에서 개량한 신형 폭죽이에요. 기관 장치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소일거리로 즐기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리운차 풍진군은 인간을 배척하진 않지만 인간의 리얼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선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She's just a engineer-ish. 괜찮아. 시간이 다 She likes making stuff. 그 전에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리운차 풍진군은 기관수를 좋아하시니까 분명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가무가 리운차 풍진군은 음식에 매우 까다롭다고 해서 불편한 상황을 위해 음식은 일부러 안 챙겨왔어. 이 정도면 분명 문제 없을 거야. 생각지도 못했어. 재밌군. 정교하면서 기발하고 외관도 나쁘지 않아. 표정을 보아하니 리운진군 마음에 드셨나 보네. 좋아. 그럼 이 장치는 사양하지 않고 받겠네. 방금 가무 말을 들어보니 소월주경과 리수첩산도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기가 적절치 않구나. You and other bird are god? 우리도 만나야 하는데.
그 둘은 Old fossils? 소월 추경은 계속 리워랑을 걱정해 왔네. 하지만 질성에게 리워를 맡긴다고 약속한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성 안에 가서 그들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나. 나도 말려봤다네. 정 마음이 안 놓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리워랑을 둘러보고 오라고 했지. 그런데 그 고집불통 녀석은 그게 영 체면이 안 서는 모양일세. I guess turning into human form is pride, matter of pride.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네. Traveling. 리수 첩사는 그 정도까진 아닌데 거처를 지킬 새로운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 뒤로 보물 찾으러 나가고는 소식이 없다네. 잠깐, 그 녀석들 설마 나가서 같이 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웬일로 시끌벅적하네. 이 목소리는 신학이 아닌가? 응? 신학도 왔네? Did they go to play? 미운 차풍진군 보러 온 거야? 신학이라면 진군이 전에 말했던 그분? 다들 안녕하세요. 신학, 여기는 가무라고 하네. 너도 들어봤을 게야. 안녕하세요. 가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옥경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 리올항으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기억해둘게요. 고마워요. 성에서 먹을 걸 좀 사왔어요. 리월 사람들은 해등절 때 가까운 사람에게 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여기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간식은 일부러 준비 안 해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음? 그 두 녀석 것도 준비한 게냐? 네. I think Deer and Bird went out to play somewhere else. 리워랑에 며칠 있더니 벌써 이런 것까지 터득했구나. 잘 먹겠다, 신아. 앞으로 너희 모두 리워랑에 머물게 될 테니 서로 잘 보살펴주거라. 알겠느냐? 네. 그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끌벅적하네. 항마 대성. 근래에 못 본 것 같군. I saw him during the Archon Quest. 저룸가는 없다는 말이네. 그러면 역시 망석액전에 가보자. 아무튼 Wouldn't he just show up if I call him? 저룸간을 지키고 있는 건 이몸뿐일세. 가무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또 폐관 수련에 들어가 기관수를 연구했을 게야. 방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새삼스레 무슨 소리인가. 한두 번 방해한 것도 아니면서. 가무, 넌 어릴 때부터 내가 장치를 손볼 때면 들어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바로 이 몸이 만든 그 뭐였더라. Oh no. She's becoming forgetful. 이런, 또 시작됐어. 가무가 곤란해 할 텐데. 아, 진군. 전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어, 갑자기? 옥형성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엄청 중요한 일이라 은광님께 여쭤봐야 해요. 그 정도인가? 은광을 찾을 만큼. 아, 맞아요. 저랑 은광이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업무 보고를 매번 따로 해야 하거든요. 가무가 고생이 많아요. 각청님, 절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죄송해요. 전 먼저 가볼게요.
정말 가버리다니. 가문 녀석 항상 이렇다니까.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닐세. 비서일이 쉽진 않지. 리워랑의 크고 작은 일은 대부분 가무의 손을 거쳐야 하니까. 고생이 정말 많아. 아무리 선인의 몸이라도 휴식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가무는 부지런하고 일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만나게 되면 식사 잘 챙겨 먹고. Eat properly. I don't think you need to worry about. 네, 평소에 가무에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신경 잘 쓸 테니 걱정 마세요. 옥형성은 역시 믿음직하군. 리워랑을 자네들에게 맡긴 건 현명한 선택이었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 간식도 맛있어 보이는군. 물건은 이곳에 두게나. 나중에 신학과 함께 거처 안으로 옮기도록 하지. 소월죽양과 리수첩산이 돌아오면 내 꼭 전달해주겠네. 폭죽의 구조가 참 신기하구먼. 제대로 연구해봐야겠어. 신학이 리오랑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좀 듣고 말이야. 네,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장치를 만지며 이야기해보자꾸나. 에이, 맞아. 오늘은 쉬어야지. 명절이잖아. 산속에 응거하면서 그런 거 신경 안 쓴 지 오래다. 걱정하지 말게. 내 몸은 내가 잘 챙길 테니.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직접 장치를 검수할 수 없으니 말이야. 직접 검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물론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이 가장 크거든. 쉬지도 않고 장치를 만들다 결과를 검수하는 시간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요리를 안 먹는 요리사랑 다를 게 뭔가.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꾸나. 난 이만 연구하러 가보겠네. 신학, 날 따라오게나. 어때? Every part of the story is suggesting you should relax sometimes. 말도 안 되지. 리온차 풍진구는 장치나 요리에 대해서 정말 잘하네. 가끔 좀 이상할 때도 있지만 선인은 선인인가 봐. 선인의 지혜는 당연히 뛰어나지. 게다가 주위 사람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산 속에 응거하는 선인이지만 사람들과 가깝게 연결돼 있어. 속세에 있지 않지만 속세의 인간들보다 정이 더 많달까? 정말 재밌는 선인이야. 여행자, 페이몬, 이제 망서객잔에 가보자. 항마대성이 거기 있을지도 선생님, 몰라. 약 많이 캤어요. 그래, 정리하고 돌아가자. 이봐,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백선생님이 약초 필요하다고 해서 치치가 캐러 왔어요. 근데 백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약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학청님, 반가워요. 네, 나서. Hello, Snake. 명절 때만 되면 불복류의 위장약이 다 떨어지거든요. 해변이 곧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두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약초를 꽤 많이 캤답니다. 확인이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그나저나 여기서 옥형성 각청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리할 공무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곧 명절인데 이곳저곳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각청님이랑 여행자도 바쁘고 저희도 바빠요. 우리 모두 바빠요. except 파이먼. 두 분, 그럼 세 분 일 보세요. 저희도 가볼게요. 여행자, 베르고데트 씨한테 가보자. Was this cutscene just here for the sake of including these two in the story? Let's see what they're talking about. 선생님, 확인 끝났어요?
곧 끝나니까 재촉하지 마. 잠깐만. 각청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Just have to squeeze them in somehow.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항마 대성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망서 객전에 있나요? 아, 소의 일정은 저희가 따로 물어보질 않아서요. 여기 있다면 보통 옥상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세요. Or I could just call him. 없는 것 같아. 타이밍이 안 맞았나? 또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장님한테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하자. 무슨 일이지? 어? 안녕하세요. 전 각청입니다. 리얼 칠성의 옥형성이죠. 옥형성 각청. 오세를 토벌할 때 봤었지. 검술 실력이 나쁘지 않더군. During also fight, she didn't do anything. 히히, 해동절 선물 주러 왔어. 봐, 맛있는 게 엄청 많다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줄 필요 없어. 낭비야. 요마를 제거하는 건 내 할 일이니 이런 건 안 줘도 돼. 업장은 인간의 몸에 해로워. 너희의 신체 조건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잠깐! 또 어디 가게? 해등절인데 쉬지도 않는 거야? 난 북적이는 곳엔 싫어. 축적이가 될수록 no. You were watching last time. 경비를 강화해야 돼. 난 평소처럼 순찰을 계속하지. 너도 항상 조심해. 만약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래. 사라졌어. 아, 여전하네. 올해는 불꽃 축제 보러 오려나? Only if he wants to. 이제 선인을 모두 만나뵀으니 우리도 내려가서 좀 쉬다가 성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이걸 어쩌지? 어, more work. 어, 각청님, 각청님,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계셨군요. 의웅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이죠? 각청님, 그게 실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폭죽 설치 장소를 다시 기획해서 설치 범위를 경책 산장까지 늘렸거든요. 저희 쪽 사람이 경책 산장에 폭죽을 다 설치했고 관리할 책임자도 그곳에 남겨뒀어요. How big is this firework? 그런데 그 책임자가 와서는 경책 산장에 뒀던 폭죽을 전부 도둑 맞았다지 뭡니까? 그래서 바로 천암군에 보고했죠. 경책 산장에 보낼 예비 폭죽도 만들어서 그걸 지킬 경비병도 붙이려고 했고요. 근데 해등절 기간이라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천암군은 순찰할 인원도 부족해서 경책 산장에 있는 저희 폭죽을 지켜줄 여력이 없답니다. 재료도 얼마 없어서 두 번째 폭죽마저 도난당하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책 산장에 가서 상황 좀 보려고 했는데 마침 각청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각청님, 방법이 있을까요? 총무부 배치에 따르면 해등절 기간엔 성안 순찰 인원이 배로 필요한 데다가 다들 연속 근무야. 일상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지.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건 특별 기동대밖에 없어. 하지만 상시 대기하는 부대이기도 하고 인원도 많지 않아서 장시간 주둔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들을 동원하려면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할 텐데. 아, 아니면 선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리온차 풍진군이나 소말이야. 이런 일쯤은 분명 손쉽게 해결할 거라고. 안 돼.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자. 의웅 씨, 이 일은 제가 맡길게요. 봐,
I guess it's time to work during Lantern Ride again. 어떻게 해결할지 대충 감이 잡혀. 우선 정리 좀 할게. At least we're not making lanterns for everyone. 의용 씨는 우선 리어랑이 돌아가서 폭죽부터 정리하시고 경책 산장에서 저랑 합류하시죠. 여행자, 우리는 먼저 경책 산장에 가서 마을 주민들한테 상황을 물어보자. 잘 있던 폭죽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안녕하세요, 약심 할머니. 폭죽 도난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러 왔어요. 각정님? 아유, 여기까지 직접 오시다니. 괜찮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All the old lady NPCs look safe. 그 옆에서 한참이나 구경할 정도였으니 그 사람들은 폭죽을 한 곳에 쌓아두곤 폭죽을 터뜨릴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내 기억에 그 폭죽들은 노신의 건물 옆 공터에 쌓아뒀을 거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폭죽이 Is this elemental site pattern? 책임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으러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휴,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폭죽이 없어졌다는 건 마을 주변에 도적이 있다는 소리인데 여긴 대부분 노인과 아이들 뿐이니 이곳을 지키는 처남군이 있다고 해도 다들 무서워서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남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촌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켜주세요. 여행자, 폭죽이 사라진 곳부터 조사해보자. 파이어워크 스토리지. 여기가 폭죽이 사라진 곳 같아. Any clues? 경책 산장엔 약한 노인과 아이들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놓고 물건을 훔쳐간 것 같아. 비열하게 그지없군.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일단 주변에서 단서를 찾아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자. Clues. Hot. No. No main character vision. Yep, they just left it there. I thought no one goes outside with all these people. ...나 설명해 보시지. 믿어주세요. 진짜 오해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겁이 없다 해도 감히 비운 상의 물건을 건드리겠습니까? I guess other people were already on the case. 빨리 가보자. 어? 비운 상의? 설마... 됐어. 긴 말 필요 없어. 다들 이 녀석이 못 도망가게 꽉 묶어. 네, 도련님. 요마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또 보물 사냥단 짓이었다니. 행추 주문 여기 있었구나. Yeah, at least make us use elemental sight to search for footprints. 여기서 다 만나다니 무슨 일로 왔어?
우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도 될까? 아, 실은 매년 해등절이 되면 비온상해에서 리어랑 외의 각 마을에 물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문 규정상 이 물자들은 저희 가문 사람이 직접 호송해야 하거든요. 작년엔 저희 형이 있고 올해는 제 차례죠. 중우는 여기서 뭐 하는데? 중우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같이 오자고 꼬셨어. 그렇구나. 그럼 중훈이 방금 말한 요마는 또 무슨 말이야? 너희 둘은 잘 모르는구나. 불꽃놀이에 쓰는 폭죽은 원래 요마를 내쫓는데 사용되던 물건이야. 옛날 리월에는 요마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거든.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양기가 넘치는데 요마들이 그 냄새를 맡고 성 근처까지 오곤 했어. 리월왕은 제군의 비호를 받아 요마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성문 옆에 숨어있던 녀석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괴롭혔지. 그들을 내쫓기 위해 사람들은 폭죽을 제작해 성문 옆에서 터뜨렸고 큰 소리와 불빛으로 요마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 해등절도 곧 다가오고 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습격하려는 I think there's so much fireworks in this festival that once they all start going up I think entirely where region will blow up. 고소에서 요마에 대한 전설을 봤다고 했거든. 그 고소엔 요마의 외형과 출몰 지점이 상세하게 적혀 있대. 아무튼 이 근처에 오자마자 중훈이 누군가 매복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주변을 수색해 보니 역시 보물 사냥단이 숨어 있었지 뭐야?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들은 바로 도망치려고 했어. 다행히 내가 재빠르게 그중 한 명을 붙잡았지. 암튼 좋은 타이밍이 왔어. 이 사람을 총무부로 데려가려던 참이었거든.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 오해라고만 하고 무슨 오해인지는... 아유, 정말 오해입니다. 비운상해가 얼마나 유명한데 비운상해의 물건인 걸 아는데 저희가 어찌 감히 손댈 생각을 하겠어요. 게다가 비운상의 어르신은 재물로 의로운 일을 하고 약자를 돕는 자애로운 분이시잖아요. 봐요! 저도 다 안다니까요! 정말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응? 그 말은 다른 타깃이 있다는 건가? 누구지? 그건... 아무튼 제발 믿어주세요. 이 물건을 손댈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That's not suspicious. 홍주도령. 이 도적을 총무부까지 데려갈 가복 몇 명 빌려도 될까? 보수는 총무부에서 나중에 지급할 거야. 정의를 바로잡는 건 저희의 책임인데 놀라웠다뇨. 여봐라! 이 도적을 총무부로 끌고 가라! 네, 도련님.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자를 저쪽으로 끌고 가서 꽁꽁 묶어! 수장 못 부리게 손가락도 다 하나씩 묶어버려! 잠깐. 여러분. 저 대신 총무부에 말 좀 전해주세요. 이 도적은 경책산장 폭죽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엄격하게 신문해야 한다고요. 역시 옥형 성님의 분부 다들 똑똑히 들었지?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행주도령은 의를 중시한다고 들었어. 오늘 일은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보물 사냥단이 보낸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아. Why are they stealing fireworks? 중훈, 너도 느꼈구나. 방금 수색할 때 좀 먼 곳에서 발자국 몇 개가 보였는데 길 중앙에 있던 발자국과 모양이 달랐어. 다른 단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놈들은 무기도 안 들고 있었고 인원도 얼마 없었어. 정말 비운 상회를 노린 거라면 자신들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은데. 물건을 약탈하려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접선하길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 내가 찾던 도적과 한 패겠군.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작물을 옮기는 걸 도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작물이 뭐죠?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을 상대로 정말 비겁하군. 일손이라면 저희한테 충분하니 걱정 마세요. 중훈, 사람을 데리고 경책산장에 가서 도와주자. 좋아. 여긴 우리한테 맡기세요. 도적 따위는 상대도 아니죠. 두 사람 정말 고마워. 덕분에 경책산장의 급한 불은 껐어. 근데 놈들의 흔적이 여기서 끊겨서
다음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 보물 사냥단을 일망타진할 좋은 기회였는데. 각종. 응. 그럼 경책 산장 일은 부탁할게. 걱정 마세요.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의로운 일을 하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 폭죽을 훔쳐간 범인을 아직 못 찾았어. 난 이 주위를 둘러볼게. 여행자, 넌 경책 산장에 가서 쉬고 있어. 너한테 패를 너무 많이 끼쳤어.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각총, 너 혼자 단서 찾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 넌 리월 칠성이잖아. 부하 몇 명 불러서 같이 찾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 이런 사소한 건 나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어. So I have to help after all. 폭죽은 작은 양이 아니라 놈들이 멀리 못 갔을 거야. 만약 좀 똑똑한 도적들이라면 먼저 장물을 숨기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지. 난 놈들이 폭죽을 숨긴 장소를 찾은 다음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돼. 난 무모한 사람이 아니야. 경솔한 행동은 안 한다고. 아직도 내 성격 몰라서 그래? 아이,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네. 이제 됐지? 여행자랑 페이모는 가서 쉬어. 일이 끝나면 경책 산장에 가서 너희를 찾을게. 파트 2. 안심하세요. 경책 산장은 안전해요. 저와 중훈이 각각 안과 밖을 지키고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조사도 어느 정도 진전이 생겼어. 준비가 다 끝난 건가요? Think she pulled an all-nighter. Count me in. 같이 움직이자. 여행자, 페이몬. 마침 잘 왔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보물 사냥단에 관한 단서를 찾았거든. 길바닥에 바퀴 자국 말고 폭죽 포장지도 좀 부스러져 있더라고. 단서를 쫓아 없어졌던 물건은 찾았는데 보물 사냥단은 없었어. 도망이라기보단 방심한 것 같아. 아마 거기가 작물을 저장하는 거점일 거야. 은폐된 곳이라 절대 안 들킬 거라 생각했는지 경비병도 얼마 없었고. 거기 있던 폭죽의 양을 봤을 때 경책 산장에 폭죽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곳에 있던 것도 훔쳐서 다 거기 모아뒀나 봐. 경책 산장에 주둔하고 있는 천안군을 보내 총무부에 보고하라고 했어. 총무부가 사람을 모아 물건을 모아둔 놈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할 거야. 천안군에 알렸으면 네가 직접 나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보물 사냥단은 교활해서 다른 유격 대원을 배치했을 수도 있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폭죽을 가져가면 단서가 끊기잖아.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설마 사냥단 인원이 적으면 혼자 해결할 생각은 아니지? 난 그렇게 무모한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 그저 정찰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날 도와준다면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 I think that's how it's gonna turn out after all. 좋아. 한시가 급하니 바로 출발하자. 오케이. Part 3. 도적을 상대할 땐 항상 조심해야 돼. 'S not near any teleports. Let's walk. 오, there's all the stolen stuff. 보물 사냥단일 거야.
일단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자. 형님, 이 정도 폭죽이면 충분하겠죠? 멍청한 녀석, 고작 이걸로 뭘 한다고? 하지만 형님, 더 많은 폭죽을 얻으려면 이제 성안에 가서 훔쳐야 한다고요. Where they gathering fireworks? 안 되면 불빛은 안 나고 소리만 나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소리만 큰 폭죽, 그거면 돼.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는 거니까. 오. 처남군을 다 그쪽으로 유인해야 다른 형제들이 손쉽게 도망갈 수 있다고. 알겠어? 네, 역시 형님이십니다. 이번엔 큰 건 하나 하겠어요. 근데 형님, 다들 보초서로 나가서 여기 남은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걱정 마. 해등절이 얼마나 바쁜데 처남군이 여기 올 시간은 없다고. 자, 다들 정신 차려. 물건을 조금만 더 구하면 will be. 형님, 형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 정보가 센 것 같아요. 처남군, 처남군이 왔어요. 숨어있던 저희 보초 인원도 다 제거했다고요. 저희 단원이 폭죽을 터뜨려서 신호를 안 줬으면 저도 못 빠져나올 뻔했습니다. 아, 형님, 어서 도망가죠. 처남군이 어떻게 안 거지? 게다가 이렇게 빨리 오다니. 에라이, 폭죽은 두고 후퇴한다. 일단은 살고 봐야지.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Let's go.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해라. One element isn't like the other.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이건 안 막을. 잠깐. 넌 오경성 당청? 날 알아보다니 의외인데? 다시 한번 말한다.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해. 이런 외진 곳에서 옥형성을 만나다니. Have reinforcements. 형제들, 도망칠 수 없다면 목숨 걸고 싸워라. 돌격! 숨을 곳은 없어. 눈 깜빡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될 것을. I have a shield. 옥형성 손에 잡혔으니 인정하마. 내가 질문할 차례군. 이 많은 폭죽을 어디에 쓰려는 거지? 저흰 그냥 사실대로 말해. 그게 어쩔 수 없지. What are they trying to steal? 몰래 성 안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해등절 개막식에 터뜨리려고요. 터뜨리면 소리도 크고 밝으니까 큰 소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때를 틈타 성에 진입해 한몫 두둑히 챙기려고 했죠. 근데 폭죽이 부족해서 좀 더. 오, 그 말은 폭죽 도둑이 한 팀만 있다는 게 아니네? 맞아요. 폭죽 훔칠 사람을 많이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멍청한 녀석이 비운상에 걸려서 관아로 끌려갔다고. 이상하잖아요. 비운상회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가 훔친 건 관아 물건인데. 아무튼 잡힌 녀석이 다 불어버릴까 봐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바로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봐, 아까 처남군도 왔다고 하지 않았어? 네, 처남군이 어떻게 숨어있던 보초 인원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서 다 처치했더라고요. 소식을 알려준 형제가 아니었다면 저희도 잡혔겠죠. Well, you're caught now. 어차피 이미 잡혔잖아. Yep. 그건 처남군이 그 보물 사냥단 입을 열게 했나 보네. 이 근처에 잔당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장소를 옮기자. 여행자, 이 보물 사냥단을 경책 산장으로 데려가서 처남군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난 여길 좀 더 확인해보고 맞추는 대로 갈게. 응, 너도. 그럼 경책 산장에서 만나. 음, it should be faster if I go here.
Don't run into those slimes. (이게 지금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폭죽인데 아무 문제 없길. 걱정 마세요. 옥형성님이 직접 해결 중이시고 저희가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안전할 겁니다. 맞아요. 어? 여행자, 어서 와. We brought friends.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설마? 아, 적진에 진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나도 같이 갈 걸. 그런 말 마. 여행자 실력 알잖아. 그나저나 우리도 얼떨결에 좋은 일 하나 있네. 맞아. What a coincidence. 역시 정의는 어디에든 존재해. 때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 이 녀석들, 너희들이 폭죽을 훔쳤다고? 열받아. 진정하십시오. 그래도 잡았으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여행자. 근데 각청님은 왜 같이 안 오신 거죠? 각청은 주변에 보물 사냥단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한번 둘러본댔어. 그렇군요. 각청님은 역시 꼼꼼하시군요. 방금 천암군 부대가 온 것도 총무부 지시일 거예요. 도망간 보물 사냥단은 대부분 다 잡혔다고 하니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여기 있는 보물 사냥단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성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일당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네. 남아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지만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어. 행추! 왜 그렇게 급하게 비운상해를 돌아가려는 거야? 바쁜 일 있어? 명절 땐 좀 바쁘기 마련이지. 걱정 마. 가복들도 도와줄 테니까. 부족하면 중훈도 있고. 아니, 나는 또 왜? 친구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일을 다 끝내야 놀러 나갈 수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안 될 건 없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일을 적합한 사람한테 잘 분담하기만 하면 문제 없어. 일을 분담하려면 우선 말솜씨가 좋아야 하는 거겠지. 자자, 그런 말 말고 다 끝나면 내가 한 통 낼게.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여행자. Alright then. 그러고 보니 여행자, 각청님은 언제 오시는 거죠? 경책 산장이 가져온 두 번째 폭죽은 양이 많지 않아서 효과가 생각만큼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그 도둑들이 훔친 폭죽을 되찾아올 수만 있다면. I guess it's a signal. 큰일이야! 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 어서 가서 도와주자! Let's go. What are you guys? Hey, you guys actually have names? 천암군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보물 사냥단이 폭죽을 터뜨린 걸까요? 무슨 상황인진 모르겠지만 각청님이 무사해야 할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행자. 가만 있어. 해등절 기간에 말썽을 피우다니 정말 간덩이가 부었군. 총무부에 돌아가서 제대로 처벌하지. Okay, let's go again. Back and forth. Let's take all the chili. 아우. follow the voice to its source. There was a voice. Deci, 뭐야? 이봐, 각청. 어? 보물 사냥단? 방금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어. 보물 사냥단이 또 폭죽으로 신호보는 거 아니야? 아니. 폭죽 몇 개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좀 건드려 봤는데 실수로 도화선에 불이 붙었지 뭐야. 반응하기도 전에
폭죽이 하늘 높이 터져버렸어. 적은 없다는 거지? 다행이야. 우린 네가 나쁜 녀석들한테 포위당한 줄 알았다고. 미안. 걱정 끼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남아있는 잔당이 없어서 이 일은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히히, 그럼 폭죽 절도 사건도 해결된 거네? 그 녀석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쁜 녀석들이 예쁜 폭죽을 다 써버리면 우린 구경도 못할 뻔했잖아. 맞다! 각청은 불꽃축제 책임자니까 제일 전망 좋은 곳이 어딘지 알겠네? 물론이지. 불꽃축제 보기 가장 좋은 곳은 군옥각이야. 걱정 마. 우리가 한 약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선 총무부에 가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해. 남은 건 나한테 맡겨. 정말 고생 많았어. 너인 성으로 돌아가서 구경 좀 하고 있어. 일이 끝나는 대로 합류할게. 알겠어. 꼭 와야 돼? 응, 약속할게. 휴, 각청은 정말 바쁘구나. We supposed to meet up with Song Lee? 정말 끝나긴 할까? 은광이 왜 각청을 걱정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가다간 해등절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어. 맞아! 종려랑 만나기로 했었지? 마침 우리도 휴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잖아. 종려가 새 대포 지점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어서 가보자. 오케이. Aren't we supposed to return those stolen fireworks? Oh well, I'm sure they'll transport that somehow. Oh, 저건... 옳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해주신 조언 명심할게요. 다음 공연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별 말씀을. 운 선생은 조언을 잘 들어주시니 볼 때마다 실력이 늘 수밖에. 아닙니다. 전 젊지만 다소 오만하기도 해요. 아무 말이나 새겨듣는 건 아니랍니다. 선생님은 학식이 뛰어나시니 제가 설득된 것이지요. 종려! 우리 왔어! 어? 아는 사이셨군요. 그럼 그럼. Yep. Apparently Traveler knows everyone. 종려 선생님처럼 박학다식하면서 겸손한 분은 아무나 만나기 힘든데. 여행자님은 인복이 정말 많으시군요. 과찬이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여행자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으아, 뻔뻔함의 끝판왕이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셨죠?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요. 조금 있다 신념을 만나기로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조심히 가시게, 운 선생. 응응, 나중에 봐. 그래서 수학이 있나? 이 의견들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가? Weep them into a story? 맞아! 난 오는 길에서부터 이야기를 짓고 있었어. 우리 목표는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각청을 설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What? 맛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주제를 선택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흐흐, 이번엔 엄청 자신 있다고. 리월에 요리 솜씨가 뛰어난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리원항에 엄청나게 큰 주점을 열었는데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항상 바쁘게 요리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유는? 방금은 요리를 엄청 잘한다고 했잖아. 결과를 먼저 말할 필요는 없지. 그 요리사에 대해 더 말해보는 게 어떤가? 요리사에 대한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어? 그래, 그 사람을 알아야 그 마음도 알 수 있거든. 우선 네가 말한 그 인물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네가 해.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니 그걸 이야기 속에 넣어보는 게 어떤가.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더 설득력 있지. 아! 그러면 리온 차풍진군이 어떻게 말했더라?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이 가장 크거든. 꽤 비슷한 느낌이군. 그치? 생각났어. 리온 차풍진군은 결과를 검수할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건 자신의 요리를 안 먹는 요리사랑 다른 게 없다고 했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면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선 안 되지. 맞아! 딱 그렇게 말했어. 그 이야기 속 요리사도 비슷한 거지. 요리를 잘하지만 직접 먹진 않으니까. 자신의 음식을 안 먹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지. 응! 엄청 바쁘니까. 매일 직접 손님도 대접하고 주문도 받고 요리도 하고. All that by himself?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바빠서 밥 챙겨 먹을 시간은 더더욱 없는 거야. That's... 에이, 스토리텔링은 과장되고 폭발적이어야지. 펑! 하고 터지는 폭죽처럼. 요리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뭐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와, 평생 열심히 일만 할 팔자구만. 맞아! 요리사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중요한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아, 맞아! 휴식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이다! 연비가 했던 말이야! 점점 바빠진 요리사는 허리도 잘 못 펴고 다크서클도 진해졌어! 손님들이 문 닫고 며칠 쉬라고 했는데도 요리사는 전혀 듣지 않았지! 안개가 앞을 가리면... 눈앞에 사소한 것들만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은 안 보이기 마련이네. 나중엔 요리사의 정신 상태가 점점 나빠졌고 요리의 맛도 전보다 못해졌어. 손님 말을 듣지도 않고 더 이상 맛있는 음식도 못 만들게 되니까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휴식은 정말 중요하지.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 너무 애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세. 간단한 이야기지만 근거는 충분하군.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Yeah, Paimon actually came up with a decent story. 무슨 뜻이야? 내가 이야기를 잘 지었다는 거지? Yeah. 진심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충고는 방황하는 자의 방향을 잡아주지. 좋은 이야기군. 옥형성은 지혜로우니 분명 자네들이 전하려는 말을 이해할 걸세. 정말? 다행이다. 사건이 끝났으니 옥형성도 많이 피곤할 테지. 설득하려면 지금이 좋은 기회겠군.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걸세. 히히, 말을 참 기분 좋게 한다니까. 종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여. 빨리 각종한테 가보자. Let's go. Ministry. Let's go from here. 사건이 일단은 마무리됐지만 방심하면 안 돼. 경책산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다른 폭죽 설치 장소의 인원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네, 각청님. 참, 저번에 총무부가 처남군 순찰 노선을 늘린다고 한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화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순찰 배치도는 다 완성됐나? 다 됐으면 가져다줘. 시간 날 때 가서 확인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제작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알았어. 그리고 또... 각청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헤이, 각청! 아직도 이래? 불꽃축제 안 봐? It's day though. 응? 군옥각에서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여긴 어쩐 일이야? 헤이, 네 말대로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았어. 진짜 예쁘더라. 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이 아직 안 끝난 거야? 급하지는 않아. 작은 일이긴 한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각청님. 계속 바쁘셨으니 이제 좀 쉬십시오. 여행자도 아마 그런 이유로 온 것 같은데요. 엄청 중요한 일이야.
지금 당장 너만 따로 불러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그래? 그럼 여기 좀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여행자, 페이몬, 군옥각으로 가자. 거긴 경치도 좋고 사람이 적어서 얘기하기 좋을 거야. 응. Turn into nighttime? 응, 여기가 좋겠어.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응,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야기 하나 듣는 셈 치고 어때? 좋아, 얼마든지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티바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봐. 한 실력 있는 요리사한테 문제가 생겼대. Are we actually gonna tell all this and no skip? 그래? 리얼의 유명한 요리사인가? 유리정? 아니면 신어른? 아니야, 그게... 몬드 요리사야. 엄청 대단한 요리사. 요리사는 처음에 성문 입구에다 음식점을 차렸어. 맛도 좋고 요리하는 속도도 빨라서 사람들이 다 그 식당만 찾게 됐지. 그러다 점점 손님이 많아졌어. 옆에 있던 꽃가게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곤 그렇게 바쁘면 직원을 좀 뽑으세요 라고 했지. 근데 요리사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이렇게 말했어. 이 좋은 식자재는 내 손을 거쳐야만 맛있는 요리로 탄생할 수 있어. 나 말곤 아무도 못해. 자신감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대단한 요리사인 것 같네.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반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의 가게를 찾지 않게 됐어. 응? 놀랍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땡! 틀렸어! 네가 정답을 말해줘. 미? 딩동댕! 요리사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렇게 된 거야. 요리사가 얼마나 바빴냐면 매일 요리도 더 열심히 하고 손님 대접도 정성껏 했어. 하지만 정작 자신도 먹고 자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란 걸 잊었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으니까 자신이 한 요리를 맛볼 틈도 없었던 거야. 그는 아무리 지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만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요리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버렸어. 요리사도 원래의 맛을 잊어서 요리가 예전처럼 맛있지 않아졌고 결국 가게는 망해버렸어. 그렇군.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자리를 못 지킨 거야. 그래서 끝이야? 어? 맞아! 이제 없는 것 같아! 뭐? 아까는 나보고 잘 지었다며! Or Paimon. That was a good story. 아니야! 우린 그냥... 뭐랄까? 확실히 이야기가 좀 단순해.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도 없고. 뭐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 물론 나도 잘 알지. 근데 막상 내일이 되면 돌을 넘을 때가 있어. 맞아. 산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보이고 배를 타면 바다 위에 안개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수시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개를 헤치며 진심을 확인해야 돼. 그럼 지금 각종 네 진심은 어때? 내 진심은...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해. 그럼 시내 곳곳을 다니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불꽃 축제도 볼 텐데. 생각해보면 예전엔 일할 때 훨씬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나와 일하던 사람 중에 세 달을 넘긴 사람이 없었거든. 네 말이 맞아. 뭘 하든 정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안 그래? 게다가 너랑 페이몬과 약속도 했잖아. 올해의 불꽃 축제를 같이 보기로. 그러니까 해피 해등절. 여행자, 페이몬, 너희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번 불꽃 축제는 내가 책임진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꼭 즐겨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멈춰서 불꽃놀이를 즐기며 리얼항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해피 해등절! 너희도 즐거운 해등절 보내. 그리고 고마워. 네, was the city always that busy? With generic NPCs. Wait, those are same NPCs. At least I didn't have to make all the lanterns this time. Hey, it's that guy. 여행자, 헤이몬. 은광의 개인 재봉사가 만들어준 새 예복이야. 이국적인 스타일이라는데. 어때? 예뻐? 완전 예뻐! 때가 됐어. 여인자, 올해 해등절의 하이라이트. 불꽃 축제 시작이야. Too bad Yoimiya isn't here. 멋진데? 식견 넓은 북두 선장의 칭찬을 받으니 체면이 서네. 네, they're back. 식사 준비됐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명절이니 좋은 거 먹어야죠. 선생님, 올해도 왕진 오느라 고생이 많네요. 별 말씀은요? 해등절. 해피 해등절. 해피 해등절. 예. 어때? 올해 불꽃 축제 볼만했지? Yep. Now it's raining. 축제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행사로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 정말? 날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의견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It's fine. What's with this game and making things rain? 이때만 볼 수 있는 경치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 나도 여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너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번 해등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No other people are here, but they were here just now.